한국과 일본의 오랜 문화적 교류를 펜으로 표현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영택 화백 펜화 전시회에 손보람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경복궁 광화문 복원도입니다. 흑백으로 그려진 광화문 모습에서 선조들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일본 유명 관광지 기요미지사입니다. 건물 내부 구조까지 세밀하게 표현돼 있습니다. 올해 여름 일본 도쿄에서 김영택 화백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평소에 미술에 관심도 있고 근처에서 이런 전시한다고 해가지고 와보게 됐어요. 정말 멋있어요. 되게 디테일하고 좋아요. 25년 동안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건축문화재를 그려온 김영택 화백. 0.05mm 가는 펜을 이용해 작품마다 50만 번 넘게 손질합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호류사나 도다이사 등 일본 문화재를 그린 작품이 함께 전시되었는데요. 흑백의 그림으로만 보면 한일 건축문화재는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묘하게 우리나라에는 전란 때문에 다 불타 없어져가지고 우리 탑이라든가 그 백제시대 건물에 원형이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일본 와서 내가 저걸 그리면서 아 우리 탑의 원류가 별로 변하지 않고 거의 원형으로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한반도와 일본은 기원전부터 인적, 문화적 교류를 활발히 이뤄왔는데요. 이제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백제시대의 흔적도 일본 건축문화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펜으로 정교하게 그려진 김화백의 작품은 한일 간의 길고 깊은 인연을 더욱 뚜렷이 보여줍니다. 한국도 일본의 교토의 기요미지사とかあったけど 基本的にはなんか同じアジアの系統だなっていうのは分かって、それとあとこういうクロスエムリットは西洋と東洋もまた違いがあるなって思います。 이번에 전시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 특히 이제 일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우리가 건축 문화로 봐서는 한국과 거의 동류구나, 뭐 집안 관계구나, 뭐 이웃 사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느끼기를 기대합니다. 찬찬하고 차분하면서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김영택 화백의 작품들. 건축 문화재의 원형뿐만 아니라 한일 간 문화 교류의 역사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